기다리는 것을 제외하고 except to wait. 예, except to wait 있습니다. 자, 우선 위에 문장부터 보도록 할까요? There is a reader 그랬어요. 키워드는요, reader이죠. 예, 별, 적은 얼마 안 되는, 그러니까 별, 뭐 별로 없다 그런 얘기니까 우리는 there is a reader 하는 것은 별도리가 없다 라고 의역이 되죠. 그 다음에 except to wait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? wait입니다. wait. 그렇죠? 기다리다. 그러면 앞에 왔던 별로 없다라고 하는 별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little과 wait이라고 하는 두 개의 말을 엮을 때 말이 되도록 말을 만들 때 중간에 조사 토시가 뭐로 정리됩니까? 예, 제외하고는 뭔마는 것 외엔 이게 들어갑니다. 이게 바로 except to의 용법이다 하는 거지요. 우리는 이미 원래 전치사 뒤에 동사 형태가 올 때는 반드시 전치사 다음에 루트 ing형, 즉 동명사형을 써야 되는데 유일하게 전치사의 목적으로 to 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있었으니 그게 무엇을 제외하고는 이라고 하는 뜻의 전치사 save, except, but 이 세 단어가 왔었을 때는 반드시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다 하는 것이었었어요. 그죠?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원히 익히기 위해서 셉니다 할 때 셉 할 때 쌍시옷, 세이브 할 때 셉, 엑셉트, 익셉트, 엑셉트 할 때 익셉트에 비읍받침 읍, 붓, 벗. 자,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알파벳다 오메가화로 정리해 주시고요. 뚜루루루 했으니까 두루트, 두루트 부정사다 이런 얘기죠. 이것은 뭔마는 걸 제외하고는. 자, 학습 노래로 리드미컬하게 정리해 볼까요? 전셉니다. 뚜루루루 마시는 걸 제외하고 전셉니다. 뚜루루루 마시는 걸 제외하고 셉니다 할 때 save, except, but 뚜루루루 할 때 부정사 투루트. 이것은 이런 전치사 세 개는 뭔 많은 걸 제외하고의 뜻이었습니다. 그렇죠?